부동산이 온다! 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유튜브 JM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국민의힘 최진현 예비후보가 네, 교도소 이전 스타필드 유치로 아주 그냥 뭐 네, 부동산 핫카페 그리고 마음 카페를 아주 그냥 후끈후끈 네, 하태하태 아주 그냥 네, 뜨겁게 달구고 있죠. 네, 그 분야를 우리 부동산 미래 이원배 소장님 모시고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도소 이전은 사실은 지금껏 그 많은 분들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도소 이전을 한 후에 그 공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대안과 방안을 제시한 분은 최진현 후보님이 최초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른 분들이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교도소 이전을 하지만 이전 후에 과연 그게 뭘 할 건가? 이 스타필드 유치라고 내세운 분은 최진현 후보님이 최초라고 합니다. 네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 뭐 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시죠.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최진현의 공약. 이야, 시장님과 대통령의 공약이 일치하네요. 네네. 일치하지만 또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준비된 공약을 네네. 하신 분은 저희 그 최진현 후보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 이 스타필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스타필드가 뭐예요? 네, 스타필드는 워터파크. 워터파크! 영화관. 네. 그리고 쇼핑. 멀티플렉스. 네. 그런 쇼핑. 복합해서 네. 종합 쇼핑 복합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종합 쇼핑이나 복합몰로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네. 청주에는 코스트코조차 없는 실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청주 지역 주민분들이 간혹 쇼핑을 위해서 세종, 대전, 천안으로 원정 쇼핑을 하기도 하시죠. 아, 저도 제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세종 코스트코를 가는데 한 청주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한번 가면은 좀 많이 사요. 네네. 또 이 그 스타필드의 특징은 네.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청주의 자본이 이 역에 외출 유출을 네. 된 것을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네. 지금 최진영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지 법인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 관심거리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대형 유통 매장에 들어오면 그 자본이 결국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남 스타필드 그 지역명을 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법인화를 현지 지역 법인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주가 이미 이제 85만 명의 이제 도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종합 레저타운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문화적인 쇼핑과 문화를 복합한 쇼핑몰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일이기도 하죠. 소비자 욕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청주가 노젠 도시라는 오명이 사실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하려고 하면 그 코스가 길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요. 그리고 상생 방안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타필드에서 추구하는 것은 네. 재래시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에서 또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스타필드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경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지역 주민분들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층과 이게 겹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수용품을 사기 위해서는 육거리를 가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어떤 정말 좀 약간 좀 하이 클래스라 그래.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육거리. 네. 네. 재래시장도 그만큼 또 많은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네네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앞서서 이 좋은 의견과 대안과 방안이 묻히지 않도록 지역 주민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장님 전문 네네. 분야 부동산 네. 제 분야입니다. 네. 네. 전문 분야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딱 지도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평동에 지금 아주 그냥 여기에 그냥
꽉 여러분이 보이시죠? 이 파란 점. 네. 여기가 성주 교도소. 교도소인데 이게 이전해서 이전하고 여기 스타필드가 뽕 하고 들어섰어. 자, 이거는요. 진짜로 핵폭탄급. 와우! 와우! 네. 왜 그러냐면요. 네. 교도 시설은 실은 지역 주민들이 다들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최진영 후보님께서는 혐오 시설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외곽으로 지금 빼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거기에 스타필드가 들어선다면 청주 남부 지역에서는 완전 대형 핵폭탄급 호재죠. 일례를 들어서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반경 2.5km 이내의 아파트 단지들이 2.5배의 시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2.5배라면 여기 와 일단은 가마지구 서희 스타힐스를 비롯해서 힐데스 하임, 여기 힐데스 하임 원건설, 그리고 이쪽 풍평동, 현지 네버빌, 개룡리슈빌, 여기가 2.5km면 이 반경이 반대요? 네. 동남지구, 방서지구를 포함해서 동남지구까지? 네네. 대형 핵폭탄급 호재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청주 전체를 완전 그 그레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리고 정말 100만 도시에 이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천안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대전으로 이제 원정 쇼핑을 갔잖아요. 이제 반대로 천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 도시의 시민들이 청주로 역 원정 쇼핑을 오겠네요. 이 부분은요. 네.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 청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대형 호재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진영 후보님께서도 많은 힘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의 명확한 분석과 해석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